자, 오늘은 15장입니다. 재활하기 불사즉 망하고,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재활하기 불사즉 망이라. 학자는 배울 학자지?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뭘 생각해요? 배운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망자는 없을 망자인데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지는 거야. 터득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배우고서 배운 걸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만 마음속에 뭔가 얻는 게 있겠지. 또 사이불학즉 텐이라. 그렇다고 또 공부하지도 않으면서 생각만 하고서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배우고서 배운 것을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그렇죠? 불구저심고로 혼이 무득이요. 구할 구자 저자는 어디 어디에 그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 속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혼이 무득. 혼자는 어두울 혼자야. 사람이 꽉 막혔다 그러죠? 어두워서 터득함이 없고. 불습기사고로 위이불안이라. 그 일을, 일사자 그 일을 익힐 습자, 익히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워서 불안한 거다. 편안치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사람이 배우려면은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수업은 배우는 거지. 자기 걸 복습을 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자왈,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오자의 폐기일이면 비학야라. 정자가 말씀하시기를, 박학, 박자는 넓을 박자야. 그러니까 해박하게 공부하는 거야. 다방면으로 넓게 공부를 하고. 신문, 또 자세할 심자예요. 자세히 질문을 해야 돼. 내가 막히는 게 뭔지. 저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을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사, 그 다음에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야. 아, 저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명변, 깊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명변이 돼요. 분명하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이렇게 분석, 분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공부한 게 되지요? 그걸 어떻게 하지? 독행, 독실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다섯 가지 단계야. 첫 번째는 뭐라고? 박학. 그 다음에 신문. 자세하게 질문하고, 신사. 깊이 생각해보고, 명변. 분명히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독행. 독실이 실천하는 것.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폐기일이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애게 된다면, 비학이야라. 그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박식하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꼼꼼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요건지 저건지 분간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마지막에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독실히 실천하라. 이게 바로 공부다 이거야.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재활하기 불사즉 망하고 사이 불학즉 태니라. 불구저심고로 혼이 무득이요.
불습기사고로 미불안이람. 정자왈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오자의 폐기이리면 비하하랴라.